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캠낙 포인트의 모든 것 캠낙 여지도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깨끗한 화장실과 트인 전망과 편안한 발판의 기방, 우아한 테라스 느낌의 큰 방파제까지 거진 한군에 화로회 센터가 보이는데요. 이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큰 방파제 입구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T방파제를 이용하실 분들은 해안가 T방파제 앞으로 가시면 길가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곳에 자유롭게 주차를 하셔도 좋습니다. 화로회 센터가 있는 한군에의 화장실은 현재 공사 중으로 내부를 보여드릴 수 없고 캠낙하기 너무 좋은 여건의 3번 T방 바로 뒤쪽에 위치한 화장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음악도 흘러나오네요. 길가에 덩그러니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입니다. T방에서 뒤돌아서면 위치한 곳이라 접근성도 상당히 좋네요. 제일 유명한 거진 T방파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파벳 T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T방파제라고 부르며 위성지도로 보시면 제일 위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T방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길가에 주차를 해놓고 20m만 걸어주시면 방파제가 나오고 방파제는 평평하고 탁 트여 있으며 바로 뒤쪽으로는 24시간 물이 나오는 개수대와 화장실이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도 아주 뛰어나 원투 낚시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T방은 번호별로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1번과 2번 사이로 주차할 공간이 있으며 모래사장에서 캠핑이 가능하고 분리수거통도 있습니다. 3번은 작은 주차 공간과 바로 뒤에 개수대, 화장실이 있어서 T방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4번은 주차 공간이 없고 3번 쪽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가야 진입이 가능한데 이런 불편한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낚시를 하고 싶을 땐 4번을 추천드립니다. 대상어종은 가장 손쉬운 개낚시를 비롯하여 도다리, 가자미 등 모래사장에서 잡을 수 있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큰 방파제는 진입로가 상당히 긴 편이지만 테라스 느낌으로 원투나 찌낚시를 하기에도 좋게 되어 있으며 공사 중인지 군데군데 석축 자재들이 쌓여 있어서 현재는 바람을 피하기도 괜찮습니다. 내항 또한 발판이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T방의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 찾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듯하네요. 큰 방파제에도 외항 쪽에 턱이 있어 외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이라던가 개수대 등의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T방파제가 좋다 보니 바람이 잔잔한 날은 많은 사람들이 T방파제를 찾고 있습니다. T방파제 위에서도 작은 사이즈의 텐트를 설치가 가능하긴 하지만 밤새 파도가 변할지도 모르니 안정성 측면에서 모래사장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